네, 여기는 푸른빛의 그 공간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여기 김윤수 선생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작은 기 섬세하게 이게 아주 드로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실버 프린트, 젤라틴 실버 프린트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요소요소가 마치 손으로 하나하나 손으로 손맛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발자국의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궤적처럼 이렇게 싹 움직이는 건 느낌이 들죠. 마치 보면 뭐 어떤 그뭐 이우환 선생 같은 사람이 점으로 이렇게 획을 그은 것처럼 이렇게 그 동선의 움직임이 그렇게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의 그림 같기도 한 그런 미니멀화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 운동감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물감이 굉장히 두껍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힘이 주는 그 어떤 그 강렬함이 우리를 이제 감동시키고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감과 물감이 뒤엮이면서 모든 운동의 궤적들이 이렇게 남아져 있는 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CF판은 이 밤을 그린 건데, 이게 실크에다 그린 겁니다. 비단에다 그린 거기 때문에 이게 은은한 느낌의 어떤 밤의 그림자. 이거 사실 여기 조명이 좀 너무 밝은데, 이것도 좀 어둡게 해야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양화는 우리 어두운 계열로 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서양화 가시지만 이렇게 실크의 천에다가 잔잔한 모습을 표현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김승영 선생이 이제 쓸 때인데, 여기 보면 어떤 스님이 이제 빗자루로 경례를 쓸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장면은 이제 저것은 이제 수행하는 거죠. 뭐 단순히 청소하는 것보다도 항상 이렇게 붓질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스무카할 때 먹을 가면서 수행을 하듯이 저 하나의 반복되는 동작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수행하는 건데, 이 공간에 들어오시면 그 빗자루 소리가 들립니다. 빗자루 소리가 들리고 수행하는 거 보시고, 그 빗자루에 쓰러진 먼지 재가 이렇게 해서 산수화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빗자루 소리가 들리면서 이 조용한 산수화를 바라보는 겁니다. 먼지로 된 산수화죠. 그런데 이 먼지는 이 공간 지금 미술관에 있는 이 공간 방을 만들면서 만들어진 먼지들로 쌓여진 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여기에 있는 먼지를 다 쓸어 담아서 여기다가 산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미술의 재료가 뭐 새롭게 뭐 하는 것보다도 있는 그 현실의 공간과 시간과 그런 재료들을 또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적이고 개념적인 그런 예술이라고 이제 할수 있겠죠. 자, 여기는 이제 김동욱 작가인데, 전신사조라 그러죠. 전신사조. 이 형태를 빌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정신을 표현해줘야 되는 게 이제 이 우리 동양화나 초상화의 이제 목표인데, 여기는 허달재 선생, 이영애 사장님, 이준익 감독님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 분의 현대적인 어떤 현대 초상화 사진, 초상 사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비단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이런 방식으로 좀 이제 우리 사진도 좀 필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익 감독은 얼마 전에 뭐 자산어버라고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우리 정약전, 정약용 해가지고 우리 흑산도 하고 강진의 얘기를 했으니까 또 우리하고 또 얘기가 되고요. 또 지앤하우스 이영애 사장님 또 이런 동양적인 그런 우리 정서를 담은 인테리어에 대해 관심이 있을 거. 아까 매화를 그리신 우리 허달재 선생님의 또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작가는 이렇게 현대판의 초상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또 여기는 이 꽃섬인데요. 이 작품이 꽃섬인데 꽃 다섯 개의 꽃이 섬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장 그리니에 있죠. 장 그리니에. 그러니까 섬이라는 그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감 받아 가지고 이 홍지윤 작가는 채색화 전통의 동양화 출신이지만 이런 채색적인 것에 강하시고 이 시서화를 같이 하시죠. 항상 글씨가 있고 그림 있고 또 시를 또 쓰세요. 글도 쓰시고. 그래서 그런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했다. 마치 벽화처럼. 거대한 벽화처럼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이게 그래피티 같기도 하고 굉장히 젊은 느낌이 들고 이 공간이 아주 화사하게 살아나는데 좋은 걸 보여주셨어요. 저 부분은 이제 아트 마켓과 아트 페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기에서는 이제 우리 아트 마켓과 아트 페어를 펼치고, 이제 여기 지역의 특산물들, 공산물들을 팔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진도 미업, 목포 미업 분들의 그림을 50만 원 이하의 그림들을 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경매도 하시고 그림도 사가실 수 있게. 그래서 한 집에 한 그림, 저 20화 하나 걸기 운동 같이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각 우리 전라남도의 시군에 있는 특산품들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 또
공색 공예품들이 다 또 설치가 되고 팔고 있습니다. 이런 아트마켓, 아트페어 공간이 있고요. 이 작가도 이거 보시면 무대라는 작품인데 이 비디오 아트로 또 유명하신 분입니다. 페루 분인데 이런 작품들이 분 수목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지만 이렇게 뭐 풍자적이고 좀 시의적인 작품인데요. 하여튼 이런 작가들도 좀 재발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박희섭 작가라고 이렇게 그 원래 동양화를 전공했는데 이 자개공법입니다. 자개기법으로 해서 이런 괴석과 나무를 통해서 마치 바람이 이렇게 싹 부는 것 같죠. 그래서 거대한 벽면에 자개로 만들어진 어떤 그림이 됩니다. 근데 자개를 실제로, 이게 실제 자개거든요. 이게 실제 자개를 받았는데 우리가 오칠을 하고 그런 그 공력이 들어가는 그런 자개가 아니라 여기 캔버스 천에다가 이 자개를 다 일일이 잘라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빛을 그렸다. 빛으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박상화 작가의 마지막 작품인데 거의 인터랙티브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저기 이렇게 나가는 거울이 양쪽으로 비춰져서 이렇게 계속 이제 비춰지면서 무한 공간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겹으로 돼서 영상이 쏴지면서 이런 이제 벚꽃이 피는 게 있고 뭐 소나무가 있고 비도 오는 장면이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 그야말로 소유하는 거예요. 돌아다니시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생각도 하시다가 이제 그 여운을 남기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지금 벚꽃이 날려서 진짜 우리 벚꽃길을 걸어가는 느낌이 나거든요. 네. 벚꽃길을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이렇게 납니다. 여기 꽃잎이 막 휘날리고요. 꽃잎이 막 휘날려요.